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이번 주도 여러분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침없고 막힘없이 궁금증을 풀어드릴 세 분의 기자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 다시 모셨는데요. 자, 우리 김갑봉 기자님. 예. 예. 후배들한테 어떤 얘기 못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청출어람 없다. 네. 아,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아, 구간은 선배 분이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취한 깔때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 기자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진욱 기자. 근데 네.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특출 네. 기자예요? 웃기자에서. 네. 욱하는 없는데 욱기자에서 이제 특출 기자를 했는데 네. 특전사 출신 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 특전사 출신이에요? 군생 한 12년도 했거든요. 아, 12년이요? 군에서요? 네, 장교 출신입니다. 아~ 와. 왜 그러고 살았지? 12년이면은 계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육군 소령으로. 소령으로. 우와, 오늘 아, 이야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저는 네임을 국방일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일보? 그러니까, 국방일보. 아, 자리가 못 들어가나? 자리가 없어서. 이야,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이 이야기 잠깐 미뤄두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하는 헬로TV의 이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어색해요, 매번. 네, 어색합니다. 네. 인천 시인인데. 근데 인천 시인은 뭐예요? 아, 저는 아이 예, 네, 뭐 아이 이. 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 쓰고 있는 거? 시는 대학교 때 썼죠. 근데 네. 등단했죠. 아니요. 하고 싶었죠. 제 꿈이었습니다. 아, 아니,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등단. 했는데. 이거 언제 쪽 쓰던 말이에요? 아, 등단을 신춘문예 등단. 매년 예. 도전을 합니다. 신춘문예 예. 매년.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도 아, 꿈을 버리지 아, 않고. 그래서 그 시인이에요? 아, 그 시인은 아니고요. 이제 인천시 네. 하고 이제 네. 인천 시민은 너무 좀 식상하니까 아. 인천시에다가 사람 인자 써서 인천시인. 아, 시, 아 인천시 사람. 네. 예, 예. 시인민 아, 어때 시인민? 아, 근데 그. 제 정치색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출연을 하면 시인민이 좋은 말인데 이게 안 됩니다. 별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인천시인. 예,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아, 이제 공천 과정도 좀 되돌아봤고 또 지금 선거 한창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4월 15일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 VCR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진표부터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 정진욱 기자님, 그 김포 부천 지역에 지금 대진표가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지금 각 후보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부천 갑에는 민주당의 김경엽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 정의당에는 김선재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에는 조은주 후보가 뛰고 있고요. 부천 을 지역에는 민주당의 서룬, 그리고 통합당의 서영석, 그리고 정의당의 이민숙, 그리고 민중당의 이종남,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남군진숙 후보가 뛰고 네. 있습니다. 부천 병에서는 민주당 김상희, 미래통합당 차명진, 그리고 정의당 신현자, 그리고 또 국가인민배당군의 서금순 후보가 뛰고 있고 부천 정에서는 민주당 서영석, 그리고 미래통합당 안병도, 그리고 정의당 구자호,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서남순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김포 갑에서는 민주당 김주영,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진호, 국가인민배당금당 조성진 후보가 뛰고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유영록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 을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박상혁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홍철호 후보, 그리고 민생당의 박채순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배당금당의 이상훈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부평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역이죠. 정유섭 후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소윤 후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부평을 선거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홍영표 후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김응호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임동수 후보 나와 있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 신지수 후보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갑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예, 출마했고요.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 나와 있습니다. 국고혁명배당금당의 박장백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수임 후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을 선거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윤영선 후보 나와 있고 민중당의 고혜경 후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대수 후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예.
인천투데이에서도 지금 후보들 대진표 일찌감치 정리해서 이제 공유하신 바 있잖아요. 네, 또 그 외에 좀 인천 지역 대진표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부평 개항을 제외하고 나면은 남동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동갑에는 민주당 맹성규 후보, 통합당 유정복 후보,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행동배당금당의 박유민 후보 3파전이고요. 남동 을로 가면은 민주당 윤관석 후보, 통합당 이원복 후보, 정의당 최승원 후보, 혁명당 김미호진 후보, 무소속 김지호 후보 이렇게 5파전 양상이고요. 인접한 연수구로 가보겠습니다. 연수갑의 경우 민주당 박찬대 후보, 통합당 정승현 후보, 혁명당의 주진영 후보 3파전이고요. 을로 넘어오면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 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국가행동배당금당의 주정진 후보 이렇게 4파전이고요. 이제 다시 이제 그 서부권으로 가보면 서구의 이제 갑의 경우에 민주당 김교흥 후보, 통합당 이학재 후보, 정의당 김중삼 후보, 혁명당의 조향남 후보, 무소속의 김용섭 후보 이렇게 5파전 양상이고요. 서구 을의 경우는 민주당 신동근 후보, 통합당 박종진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명자 후보, 무소속 이행수 후보 4파전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구도심 동구 미추홀 갑으로 오겠습니다. 동구 미추홀 갑에 우선 민주당 허종식, 통합당 전희경, 정의당 문영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상훈 후보 4파전이고요. 동구 미추홀 을의 경우에 민주당 남영희 후보, 통합당 안상수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우영 후보, 무소속의 황장식,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 이렇게 5파전 양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구동구 강화 옹진으로 가보면 민주당의 조택상 후보, 통합당의 배준영 후보, 우리공화당의 조수진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부경 후보 이렇게 4파전 되겠습니다. 네, 아주 길게 아주 굉장히 많네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네. 자, 이제 공약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번 선거 때 너도 나도 들고 나온 공약들 내지는 대단히 중요하게 또 보고 소개해야 될 공약들. 일단 저희가 뭐 정당이나 지역별 뭐 사안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겠지만 한번 이재필 기자부터 좀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그러면은 인천 지역 공약, 그 인천 지역 정당들의 공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더민주의 이제 공약을 먼저 살펴보면 GTX 비노선 신속 착공, 그리고 제2경인선 추진, 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의 광명 연장,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여기에 개항 작전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그리고 GM 한국 GM의 그 첨단 자동차 산업 글로벌 기지화, 개항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따른 10만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요, 경인전철 지하화, 그리고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그리고 인천 대공원부터 부평, 동구, 인천역을 잇는 트램 건설, 교통이네요. 그리고 소래, 송도 신항, 남항, 북항, 경인 아라뱃길을 이제 워터프론트로 연결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살펴보면 한국GM 먹튀 방지법 제정, 이제 한국GM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만 받고 이제 철수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 국민 혈세를 지원 받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의결권으로 이런 어떤 그걸 막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의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GM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 전환, 그리고 그 부평 미군 기지에 이제 지역 랜드마크 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교통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인천 다른 지역 이야기도 마저 좀 들어보고 좀 나눠볼게요. 어떤지. 김갑훈 기자님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철도 공약을 들고 나왔고요. 인천의 13개 선거구 중에서 철도 공약이 없는 선거구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남동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는 GTX-B. 그다음에 제2경인선, 이게 이제 화두고, 남동구로 넘어오면은 똑같이 GTX에다가 제2경인선, 그다음에 인천 2호선 연장, 이게 이제 주요 공약이고, 동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내부 순환선, 인천 3호선, 이게 이제 그 화두이고, 중구동구 강화옹진 이쪽, 중구 강화 이쪽은 특히 이제 영종도, 제2공항철도, 그다음에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이런 것들이 관심이고, 계양구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 그 2호선도 있지만은 1호선의 그 계양 연장, 검단 신도시 연장, 그리고 서울 2호선, 서울 2호선의 청라 연장, 그다음에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 이런 것들이 계양과 서구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자꾸 반복되는 게 이제 GTX, 뭐 지금 트램, 교통, 이게 이번 선거의 어떤 공약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지금 뭐
트렌드이기 전에 어떤 정책 공통사항인가요? 왜 너도 나도 이렇게 교통을 들고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GTX-B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지역 부동산과 직결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아젠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모두 공통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쉽지 않은 공약이죠.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낸다라고 해서 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저는 이 공약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공약이 뭐냐면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시당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인데 경인전철 지하화가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들었던 공약인데 지금 제가 한 1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경인전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약으로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미래통합당 할 것 없이 다 나왔어요.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이제 그 의원들이 모여갖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공약 발표를 했을 정도로 지금 모든 여야 지금 후보들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좀 의문인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 인천시장으로 나왔던 이제 그 당시 후보였던 그 유정복 전 시장이 당시에 공약으로 이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천시장이 됐지만 상대였던 박남춘 당시 후보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GTX-B랑 지금 우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GTX-B랑 이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공동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도저히 이걸 뒷받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당시 이것 때문에 맞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은 이 그 경인선 지하화 대신에 서울 2호선의 청라 계양 연장 그리고 제2경인선 남동에서부터 저기 그 노량진까지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왔었죠.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으면서도 이게 된다 안 된다가 맞붙었던 이런 사안인데 이번 초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다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안타깝지만 더군다나 박남춘 그 정무부시장 허종식 부시장이 나가서 그 공약을 박남춘 시장 어렵다고 했는데 그분이 정무부시장 그만두더니 미처 여기 가가지고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그게 그 지난 선거 때는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뭐 된다 안 된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 지금은 너도 나도 들고 나왔다는 거는 서로 그런 견제 시선들이 더 약해진 구도. 아니, 공통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GTX 필요하다, 뭐 제2경인선 조기 개통해야 된다, 제2공항 철도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노선을 두고서 이미 정치적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검단이나 이쪽에 그 지역구 있는 분들은 GTX-D가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검단 신도시로 해서 계양으로 해서 가는 얘기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학재 같은 분들, 서구 갑에 있는 분들, 김기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라, 그러니까 공항 청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GTX를 두고 이미 그 이거는 당이 갈등이 아니라 같은 당에서도 노선을 두고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려는 그렇죠. 뭐, 맞아요. 제2경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경인선도 박찬대 후보나 윤관석 민주당 후보들은 기존에 있는 노선이 이제 그 인천역에서 출발해서 청라 역에서 분기해서 남동구를 거쳐서 시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출 의뢰 출마한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인하대로 틀려고 하는 거죠. 인하대역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 사업이 예타를 빨리 통과해야 어떤 조기 개통이나 조기 촉구의 개통에 어떤 힘이 실리는데 노선을 틀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미 그 민주당 후보와 미추홀 후보 간에 이미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업성인데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막 공약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취재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후보들이 낸다라고 해서 이게 다 실현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예의주시해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게 아까 지방선거 때하고 비교를 했지만 인천시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그런 표심이 가능해요. 근데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선거에서는 그런 표심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않을까? 아까 그런 그게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이미 사실은 이 주요 교통공학들이
공약들이 우리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네. 정책 사업들이에요. 네. 내년 그 상반기에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그다음에 네. 우리 인천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네. 구축계획, 여기에 인천시가 이미 다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각자 선거구별로 가져가가지고 내가 조기 개통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뭐 땡큐인 거지 뭐 해도 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땡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땡큐. 중요한 건 이런 관심과 선거를 통해서 뭔가 그 기존의 그런 사업들의 영향을 어떤 시기로든 어떤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수월함이든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겠다. 국회에 네. 가서 네. 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힘을 실어주면서 추진을 예. 하겠다. 예산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그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수조 사업인데 우리가 예. 유권자들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예. 그 사업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경인선이 추가되고 지하화되고 이렇게 다 달라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교육 수준, 의료, 주거, 복지 이런 것들이 네. 올라갈 때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예산을 과연 이런 네. 그 경인선 지하화 내지는 뭐 GTX 추가 개통 이런 데 쓰는 게 과연 우리 삶에 더 직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의료, 주거, 복지 예.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인지, 이건 유권자들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네. 경인전철이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지역이 단절된 건 맞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낙후됐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약으로서 지금 작용을 네.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진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 진짜 이걸 지하화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진짜 시킬 네. 수 그렇죠. 있느냐. 맞아요. 지금 몇 10년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공약으로 내셨으면 전 이번에 진짜 다음 4년 후에는 후보들에게 예. 당신이 얘기했던 공약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예. 라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내걸었으면 이번엔 진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질문은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도 일부 해당될 수 있는.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되죠. 예. 예. 그렇죠. 예. 부천 같은 경우도 김경혁 네. 의원하고 김상희 의원이 계속 울고 먹던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2012년도에도 김경혁 후보하고 김상희 후보가 반드시 어떤 상이든 반드시 12년대도 반드시 네.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니 또 두고 났어 이거는. 그래서 부천 시민들은 네. 언제까지 이걸 갖고 울고 먹을 것이냐. 네. 계속 이 얘기만 네. 하는데 네. 돈, 아까 이재피 얘기 말한 것처럼 현실성이 있는 거. 네. 과연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뭐 네. 용역 줬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의원들끼리 해서 돈 모아서 그냥 국토부에 네. 준 거지. 국토부 입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건 안 된다는 예.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아까 경인전철 지하와 관련돼서는 김상희 후보, 김경혁 후보 뭐 그쪽 민주당 쪽 후보들은 약간 제일 뼈 아플 거예요. 계속 이거 갖고 지적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부천에서 상당히 아킬레스가 있다 이거지. 네. 언제까지 이거지? 이번 총선까지 사골 우려먹고.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려. 그리고 네. 김경혁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쪽에 원도시 1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부천이 좀 그쪽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중동 상동 신도시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니즈층이 너무 많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 관련된 것도 이제 김경현이 내세웠고요. 이음재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당 같은 경우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자 보건 직원서 예. 그러니까 보건사례 육아부 처음부터 임신부터 육아까지 다 책임지게 주겠다. 원스톱 서비스. 예, 그런 것도 좋네요. 약간 좀 특이하고, 그리고 서른 후보 같은 경우는 외곽 순환도로 지하화, 근데 이게 우리 복층화하겠다는 얘기가 예. 있고 저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서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외곽 순환도로를 지하화하는데 좀 이원화하겠다. 예. 또 이게 약간 조금 다르고. 인천하고도 중복되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순환 도시철도 트램. 트램 관련서를 좀 들고 나왔고요. 예. 정의당 이민숙 후보 같은 경우는 18살 이하 청소년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예.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어린이 병원 100만 원 상한제. 예. 이거 네. 약간 조금 특이하고 네. 김포는 예. 똑같아요. GTX A, D, 네. 경인전철, 예. 지하철 5호선 연결. 예.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예. 김주영 후보죠. 김주영 후보가 내놓은 건데 선거구가 어디죠? 김포 갑입니다. 예. 김포 좀 근데 이분 아무튼 노동자 한국노총 쪽 출신이다 보니까 사회적 그 뭐냐 대화 도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약간 특이하고, 또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김포에서 예. 지역 농산물 학교 없이 푸드 통합 지원 센터 관련돼 설치해서 얘기했고 예. 또 반대로 통합종은 일산대교 예. 지금 기포 시민들 비싼 요금이 되고 예. 요거 반값. 요게 약간 조금 특이한 지금 2,000원인데 1,000원으로 내리겠다는 네네 맞아요. 그 홍철호 후보가 의원이 홍철호도 그렇고 예. 박진호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교통이 공통적인 사안이네요. 이제 예. 서부 수도권 지역의 이번 공약을 보면 지금은 이제 교통의 트렌드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교통을 너도나도 끌고 나온 건가요? 시기적으로?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예.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회가 왔고 지금 예. 심각한 사회인데 탄소에너지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가용 그 승용차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어떤 녹색 교통 사실은 철도가 맞거든요. 네. 근데 철도가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관선 광역만 다니고 있다가 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GTX 뭐 BD, ABC 뭐 이런 것도 있고 제2경인선 뭐 인천 2호선 뭐 서울 7호선 서울 2호선 연장들을 쭉쭉쭉 이제 수도권 외곽까지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녹색 교통 시대를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네. 우리 그 수도권 정치인들 좀 통이 좀 작다. 왜 그러냐면 예.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 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려면 사실은 이 대륙 철도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 중국 철도, 네. 러시아 철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을 관통할 수가 없어요. 경부선과 네. 서해선과 이 그 예. 각종 우리 철도들이 옆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서울을 관통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그 물류 업계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수도권 전 이 우리나라 이 KTX 경부선 호남선을 그러면은 네. 평양 개성 중국 러시아로 연결할 때 네. 유일한 방법은 어디냐면 인천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네. 즉 인천대교와 강화 그 영종을 거쳐서 네. 개성으로 연결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시가 없다. 그런 것들은 좀 그 정치인들의 어떤 그 인천의 네. 정치인들이 네. 비전이 좀 개발 그러면 좀 크지 않다. 이런가 싶습니다. 좀. 아마 지금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할 지금 말씀하신 건 대선 후보 공약에서 제시하는 거죠. 이긴 것 같아요. 아 대권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정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말씀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분도 저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그건데 저는 네. 어떤 이런 뭐 어떤 선택의 차이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권자, 이거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대륙 철도도 좋지만 네.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 집 앞에 들어오는 GTX-B, GTX-D가 예. 훨씬 더 이제 체감상으로 와닿지 현실이죠. 않을까.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도로 구경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도로는 내 집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공약들을 보시면 주택에는 도로 공약이 많습니다. 네. 교통 공약 중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철도가 많아진 이유는 이제는 철도가 내 집까지 오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럼 이 노선이 가급적 내 집 앞까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후보자들도 그걸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거고 네. 서울대는 그런 접근성도 있지만 일단 철도가 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집값. 네.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완전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라서 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송도 같은 거 보세요. 그거 나니까 바로 그냥 많이 네. 네, 엄청나게 네.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에 체감이 와닿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표준을 예. 자극하는 거죠. 더구나 뭐 대광희의 어떤 예고한 그런 계획들도 뭐 최근에 있었고 발표가 있었고 기다리는 일들도 있고 그렇죠. 또 서부 수도권이 교통에 대한 지금 관심과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교통 공약을 좀 훑어봤는데 예. 뭐 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뿐만 그렇죠. 교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 이렇게 눈에 띄는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부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슈되는 게 영상문화 단지 중국의 네. 서른 지역 서른 이런 지역 예, 서영수 예. 후보 그리고 그쪽 부천 예. 을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시의회에서 예. 부결을 시켰어요. 이 영상문화단지 예. 판매 파는 땅 무지 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안을 조금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한데 주거 단지가 7천 세대가 된다. 이건 또 다른 네. 교통 체증 불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네. 반대를 했었거든요. 비율을 다시 조정을 해라. 예. 그랬는데 이제 서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시의원들도 반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럼 풀어나갈 것이냐를 봤을 때 서른 의원은 네. 다시 한번 보고 주민의 의견 공청회 통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서영석 후보 같은 게 좀 반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거기 쪽에 이제 분천 영상 문화 단지 그리고 만화 네. 박물관도 있으니까 네. 그쪽을 아예 그냥 영상 문화 예술 대학을 넣겠다. 아예 거기다 대학을 넣어서 대학이 부천에서 부천대학교 그리고 카톨릭 그쪽 분교가 네.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천에 이렇게 그런 예술인들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건설하고 있는데 그거에 더 힘입어서 영상문화예술대학을 특성화시키고 두 번째는 예. 이런 것도 산학 간 협력을 시켜서 인큐베이팅 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약간 좀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부천 지역 같은 입장이 경우는. 지금 다른 거죠? 예,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표심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은 너무 교통 통제가 너무 심해서 주거 단지가 너무 많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네. 좀 니즈층이 좀 있습니다. 예. 보지 않게 있는데 그러면 그 부천이 정말 밑집 쪽이 많거든요. 네. 주차 하나 때문에 예. 살인 사건까지 났던 곳이라서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장덕천 시장도 자기는 임기를 마치면 주차 시장 이렇게 불릴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거기도 계양신도시. 계양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있죠. 그 장수난센터 네. 네. 붙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 부분도 네. 상당히 있고요. 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원종에서 홍대까지 가는 지하철 누 것인지 안 누 것인지 이 부분도 네. 상당히 피부에 맞는 부분. 예. 서울 2호선. 네 맞습니다. 예. 예. 지하철은 모두 바라는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계양하고 이쪽 대장신도시 하면서 버스를 내놨거든요. 근데 그쪽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아까 김갑보 저희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전철을 넣어야 된다. 철도. 자, 철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예. 비용 문제나 이 그것도 이제 노선 문제와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서울 2호선을 부천시를 거쳐서 이제 이 계양구를 거쳐서 청라까지 이제 연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민주당 청라 서구 쪽 그 후보들은 이제 청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네. 이제 계양에 출마한 그 우리 네. 그 저기 한국당 후보 아니 죄송합니다 통합당의 후보들은 네. 네. 계양선을 이제 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선이 네. 증가하게 될수록 지하철은 보통 1m 나가는데 100억입니다. 네. 아 100m 나가는데 엄청난 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천억 수조 단위 사업이 노선 연장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오히려 필요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예. 인천시가 서울 2호선 연장, 뭐 7호선 연장, 제2경인선 연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보들의 어떤 그 이 뭐라 그러죠 무책임은 어떻게 보면 공약 남발로 어떻게 보면 네.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역의 교통은 뭐 얘기해 교통 네. 말고는 개발 관련 사업들에 주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네. 그 중에는 아까 뭐 BRT보다는 또 지하철을 요구하는 표심이 적지 않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버스 그 공약 네. 내놓고 나서서도 이게 안 올랐어요. 이렇게 네. 부동산 값이 조짐이 예. 안 보였거든요. 이거 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아 부처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광역통제예요. 네. 이 광역통제가 통합이 되면서 선거 이 뭐냐 부전 사전 투표소가 사돈 6개에서 10개에서 줄으면서 이거 다시 원 상태로 돌려야 되는 그 이슈도 있어. 이런 19, 1동, 19, 2동, 19, 3동이 하나로 통합된 거잖아요. 네, 근데 10개도 바뀌면서 이 선거 이 사전 투표소도 줄어들었어요. 줄었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민주당에서는 네. 이런 걸 좀 판단하고 한 거냐. 네.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불편 때문에 이런 법상 그렇게 됐죠. 30곳이 넘었는데 10곳으로 줄어드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눈에 띄는 공약도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쪽에서는 네. 공공 의료 타운을 이제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 영종에다가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천 공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 네. 같은 경우에 이미 7,100만 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인천의 그 공항은 대한민국 관문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천 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있는데 적어요 네. 규모가. 그래서 계속 이걸 주창을 하고 있거든요. 늘려달라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이제 네. 남북권의 어떤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료타운을 짓겠다는 게 주장하고 있고 조택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종대에다 네. 종합병원 네. 통합당 배준영 후보 둘 다 같은 공약입니다. 종합병원을 이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네.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 코로나 지금 시국이 네. 장기화되고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공약 중에 좀 넣기 부담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될 일들일 것 같은데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또 소상공인과 그렇죠. 지역의 이런 위기가 지금 선거가 끝나면 가장 큰 일들일 텐데 혹시 뭐 언급되는 그런 공약들이나 이야기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치고 나왔던 건 정의당이고요. 정의당이 네. 이제 온 국민 네.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네.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네. 지역별 후보자들 중에서는 서구 갑에 출마한 네. 민주당 김교웅 후보가 온 국민 예. 100만 원 지급. 예. 예,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정부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하위 70%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전부터 김교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 100만 원 기본 소득 네. 이걸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 김포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대학병원 유치가 있어요. 네. 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유영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린이 전문병원을 또 넣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평균 나이가 39살이에요. 김포 지역이 네. 엄청 젊네요. 젊죠. 그래서 송도는 36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한강 신도시만 빼면 35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표심에 아주 손사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표심을 예. 자극하는 것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하면 한두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이야기들 지금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코로나 얘기를 했던 이유는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도 이제 걱정을 이제 집중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총선 후보자들이 좀 이런 의견을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을 때 더 의견을 내주고 방법도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많이 보이진 않네요. 많이 보이진 않죠. 사실 네. 코로나 이 19 사태가 초기에는 이제 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은 어떤 예. 뉴스를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드디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이제 감염자 수가 지난 네. 어떤 뉴스에서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그 조롱하는 뉴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예. 여튼 코로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정부가 대응을 하잖아요. 예. 이런 예. 대응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 예.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전쟁이 터져도 예. 전쟁 역사적으로 봐서 전쟁이 터져도 그에 대한 정당 그 정권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더 분명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딱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표심을 그렇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 드리는 거지만 좀 그러면 저 사안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 선거는 네거티브죠. 네거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공천 과정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이 네. 상대방을 알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 네. 후보자가 늦게 결정됨으로써 네. 상대가 후보가 누구지 누구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상수 예. 후보의 경우에 중구동구 강화 옹진으로 예. 의원이었다가 계양 갑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예. 이제 동구 미추 의뢰 열심히 좀 뛰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는 누가 어떻게 후보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고 예. 최근에 와서 조금씩 네거티브가 나오시겠다. 일단 뭐 저희가 그 매니페스토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의 변별력을 가장 높게 예. 알려주는 것. 상대방이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네거티브입니다. 예.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에도 더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 그 서구 네. 그다음에 남동구, 네. 뭐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네. 이런 쪽으로 또 구분해 보면 서구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수도권 매립지 그렇죠. 연장 열람 문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네. 계양 소각장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청라 소각장 문제 이 그 다들 이제 폐쇄하겠다 2026년인가요? 예. 네,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변별력은 없어요. 큰 차이는 예. 없지만 그래서 과연 누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하느냐 예. 과연 예. 누가 진정성 있게 이 수도권 예. 매립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고 이학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라의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 유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과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김기용 후보는 아까 얘기했지만 재난 국민소득 지급 이런 예. 것들을 들고 나왔고 예. 신동근 후보는 시교육청 이전 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제 남동구로 넘어오면 남동구는 다 교통공익이기 때문에 네. 남동구의 최대 관심사는 유종복 시장이 과연 네.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예. 교통공익 외에 유종복 시장은 이제 소래포구를 순천만 어떤 정원처럼 국가 명소로 예. 만들겠다고 하는 예. 것이고, 맹성규 후보는 이제 본인이 이제 국토부 차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교통위원회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남동 을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윤관석 의원이 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급했어요. 남동 네. 스마트 산단이라고 있어요. 네. 네. 남동 국가산업단지인데 우리 인천경제 네. 일자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곳인데 네. 여기를 스마트 산단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원복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하겠다. 교통위원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남동 을의 변수는 정의당 최성훈 후보의 어떤 선전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인천이 168개 섬이 있습니다. 네. 중구 강화 옹진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그 인천의 최고의 자산은 사실은 중구 강화 옹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철도 공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택상 후보하고 배진용 후보의 사실상 2파전인데 네. 이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이대로만 되면 정말 네. 좋은 섬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나라들이. 네. 뭐 중공영 여객선 완전 중공영제, 영흥도 버스 중공
도시가스, 그다음에 예. 제3연립교 조기 개통, 뭐 백년공항 건설, 뭐 지역화폐 예. 도입 둘 차이가 없어요. 공약에 네. 예,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겼냐 강화군에서 예. 전 이상복 군수가 예. 이분이 원래 새누리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당적을 옮겼어요 맞아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과연 이 파괴력이 얼마가 될 거냐 예. 그게 좀 관심사 있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동구 미추홀구 인천의 대표적인 우리 구도심이죠. 전통적인 구도심으로 넘어오면 눈에 띄는 공약을 보면 이제 허종식 후보의 승기층 보관 네. 예, 이게 나왔고 전희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전략 공천이긴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낙하산 공천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네.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여기 갑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영미 전 그 구의원 정의당 예. 이분의 득표율 이분의 이제 그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조세 그 정의 뭐 이런 것도 예. 들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공인고속도로 주변 그 그린 뉴딜 고속도로 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린 뉴딜로 하자 이런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먹혀서 이 그 전희경 후보와 허종식 후보의 어떤 그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을로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그 남영희 후보 이분도 사실은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미추홀구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걸 그렇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심상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심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의 가장 핫한 선거구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 연숙으로 네. 넘어오면 연숙 갑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승현 후보하고 리턴 예. 매치를 펼치고 여기서는 이제 정승현 통합당 후보는 이제 경제가 망하지 않았냐 문재인 정권 때 네.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 문재인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 들고 나왔고 다만 이제 흠이 있다고 한다면 경선에서 너무 흠을 많이 뺐습니다. 정승현 후보는 그리고 예. 남은 기간 동안 자기의 어떤 공약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고 박찬대 후보는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했던 이제 경인선 그다음에 공공의료타운 적십자병원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고 칭찬해요. 예. 예, 숨 좀 쉬십시오. 예. 10분 자, 일단 저희가 이제 투표 직전에 또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약들과 현장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부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언급드렸는데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후보자 공약과 공보물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꼭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을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벌써 시간이 갔는데요. 좀 네.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자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아유, 오자 정리. 이게 저 일단 녹화 전에 뭐 준비해온 분도 있다는 제가 눈치를 좀 봤고 과연 그 특전사 출신의 오자 정리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이며 또 인천시는 어떤 오자 정리 내놓을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우리 미리 준비가 돼도 무방할 것 같은 우리 봉 기자님, 김갑봉 기자님의 오자 정리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네. 기승전 네. 투표. 아, 이거 괜찮다. 지난 시간에 네. 그 투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기승전 투표. 기승전 투표. 아, 아 좋다. 결국은 투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일관되네요. 일관돼. 예. 예. 일관돼. 예, 일단 좋습니다. 기승전 투표하고 우리 인천 시인 얘기 들어볼까요? 아, 저는 그 지난 국감 때 사퇴하세요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사퇴하세요. 꼭 지키세요. 아,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맞네.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맞아요. 순간 네 글자인 줄 알았어. 분위기가 확 가라앉네. 왜냐면은 사퇴하세요 이건데 꼭 지키세요 이러니까 이게 매가리 없는 거지. 공약을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시고 세게 해야지. 꼭 지키세요. 꼭 지키세요. 그리고 못 지키면 사퇴하세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진욱 기자의 오자 정리는? 저는 여야 모두에게 해내는 투표로 심판. 투표로 심판. 투표로 심판. 네. 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벌을 주고 싶은 거 같으세요? 네거티브 아니고요. 투표율 계속 얘기니까 투표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투표로 급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했어요. 벤치마킹. 이번에 패스할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자 정리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표로 심판 꼭 지키세요. 기승전 투표. 자, 투표를 표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2연승이시네요. 안도감이 있었어요. 확실히 있었거든요. 여유 기승전 투표. 예. 근데 오늘 그 얘기 주신 말들이 다 좀 필요한 말들인 것 같아요. 투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투표를
뭐 심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지만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또 뭐 당선이 될 분들에게는 꼭 지켜라는 그런 강조를 해주셨고 자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4월 15일 투표 꼭 해주시고 후보자들에게 또 앞으로 당선자들에게도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